문화예술이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지치지 않고 뛰는 이들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주민피플. 오늘은요,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김희곤 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아트룸 시청자 여러분께 직접 인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아무래도 예술 감각이 참 모자라는 사람이 인사를 드리려니까 조금은 떨리네요. 네네. 방금 소개받은 김희곤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이번 주가 8.15 광복절입니다. 1945년 광복으로부터 79년이 지난 거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에 수립이 됐으니까 105년이 지난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뭐 저희가 천천히 이야기 나누겠지만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은 이런 곳이다. 이렇게 관장님께서 직접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곳일까요? 우선 기념관 이름이 길잖아요. 네. 앞에 국립이 붙어있고요.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이렇게 붙여서지만 사실은 대한민국은 국가 이름이고 임시정부는 독립할 때까지 임시로 운영하는 정부다라는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27년의 역사를 그 역사가 가지는 가치와 의미를 국민들에게 쉽게 보여드리자 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념관 제일 끝에 보면 대한민국 여기서 시작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국가 이름도 거기서. 그렇네요. 사실 내용도 보면 거의 거기서 지금까지 쭉 이어와요. 네, 그러한 내용들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가 참 광복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고 독립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임시정부에 대한 어떤 깊은 배움이나 또 초점 맞추어서 봤던 기념관은 그러니까 처음인 건 거잖아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을 만들자는 논의는 사실 오래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다가 한 4년 정도 건립위원회가 바짝 이제 움직이면서 네. 그 결실로 2022년 그렇군요. 그러니까 2년 반 전 3.1절에 문을 열었습니다. 네. 너무나 의미가 있습니다. 3.1절 그때 초대 관장으로 이제 임직을 하신 다음에 계속해서 하고 계신 거죠? 네, 이제 3년 임기 중에 2년 4개월 지났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전에는 사실 역사 교수님이셨잖아요. 네. 제가 국립대학 교수 생활을 38년을 와. 했는데요.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살았죠. 교단에서. 예. 안동 국립 안동대학에서 32년을 보냈고 네. 이제 정년 퇴임한 지가 5년이 됐습니다. 아유. 그런데 그동안 대학에서 독립운동사를 전공하고 네. 그다음에 또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시립인 안동독립운동기념관을 짓고 운영을 초대관장, 이대관장을 하다가 그렇군요. 격을 다시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으로 확장 공사를 해서 네. 또다시 초대관장, 이대관장을 마쳤죠. 네. 그래서 직업이 교수인지 관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 건립위원회가 구성되고 네. 저도 건립위원으로 참가해서 활동하다가 문을 열고 초대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 어찌 보면 조금 뭉클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연구하시고 논문 쓰시고 교수님 생활을 하시던 분이 이제 그 기념관의 관장을 맡아주신 건데 감사한 일입니다. 개관 전에 이미 건립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건립위원회는 국무총리의 그 위촉을 받아서 예. 15분이 이제 건립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네. 차관급 5분하고 그거는 이제 정부기관에 그다음에 10분의 민간위원들인데 그중에는 학술 임시정부사와 역사를 전공한 분이 3분이 있었어요. 이만열 교수라는 분, 숙명여대 명예교수가 계셨고 그다음에 최근까지 독립기념관의 관장을 맡았던 한시준 교수라고 해서 당국대학 교수가 있고 저랑 이제 세 사람은 역사 전공자예요. 네. 또 홍보 담당은 언론계 출신도 있고 또 임시정부 요인들의 후손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구성을 해서 건립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그래서 그분들의 노력으로 뭐 그중에 저는 주로 이제 학술 분야, 전시 분야를 총괄 책임을
지고 일을 했지요. 그렇군요. 어떤 방향성이랄까? 국립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의 방향성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우리가 나라를 이룰 때는 황제가 주권을 가지는 네. 대한제국이었단 말이죠. 아. 대한제국인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렇네요. 국민이 주인이. 제국과 그렇죠. 네. 민국이라고 하는 게 확연히 다르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면 주인이 군주국가에서 민주국가로 이렇게 간 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발전했다고 할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역사적인 발전이 남의 나라의 조력이다, 식민지 통치 덕분이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들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독립운동의 과정에서 민주국가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 이름이 대한민국이잖아요. 이건 돌이켜보면 우리가 3.1 독립선언의 선언서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 첫 구절에 우리가 독립국임을 선언하잖아요. 네. 우리가 독립국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데 그러면 그 독립국가를 전 세계에다가 선포를 해놓고 놓았는데 나라 이름을 뭐라고 할래? 대한민국이라고 정하거든요. 나라가 망할 때는 제국이었지만 네. 우리가 독립운동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국가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면 민국이 민이 주인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중세와 달리 우리 서양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시민혁명이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이제 자유민들이 세금을 내는 대신에 우리들에게 참정권을 달라 하고 일어난 혁명을 말한단 말이죠. 오. 그래서 시민혁명인데 그렇죠. 그렇게 시민혁명으로 만든 국가를 근대국가라고 하고 네. 시민사회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언제 근대국가를 만들어내는가? 바로 독립선언을 하면서 독립국이라고 선언하고서 만들어내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그것이 직접 우리가 영토 안에서 통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걸 국내로 들어올 때까지 이 국가를 운영해야 될 것 아니에요. 원격지에서. 그래서 임시정부라는 정부 조직과 임시의정원이라는 의회 조직을 만들어서 27년 동안 독립운동을 펼치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발전하는 역사의 중심축이 조선총독부냐? 그게 아니라 아니죠. 임시정부의 시기에 임시정부라고 하는 것이 그 정맥을 잇는다. 이러한 것을 우리 국민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게 기념관을 만들고 지금 운영하는 이유죠. 이유고. 네네. 그렇군요. 또 더군다나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국립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네. 참 저는 저 태극마크랑 비슷한 저 색감이 정말 좋은데요. 네. 자랑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국립자를 딱 붙인 게. 맞습니다. 이것을 국립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 역사를 정립한다라. 그렇죠. 국가 차원에서 정립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네. 그 우리 국립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네. 위치 자체가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3호선에 보면 독립문역이 있는데 네. 그 근처지요? 네, 독립문역 5번 출구에 나와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예. 잘 아시다시피 나오면 바로 독립공원이 있지요. 예. 독립공원 제일 이제 이 남쪽에서 독립문이 있고 문이 있고요. 그다음 올라가다 보면 독립관, 그러니까 순국선열들 위패를 네. 모시고 있는 곳이 있죠. 네. 올라가면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이 있죠. 맞습니다. 그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제일 북쪽에 주차장이 있는데 바로 붙어서 우리 국립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을 이제 문을 열게 되었는데 네. 제가 이렇게 관장실에서 내려다보면 그게 이제 한눈에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 옥상에서 보면 그게 다 보이는데 이게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보면 그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이 예컨대 백범 김구 선생 같은 경우는 그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하다가 그렇죠. 나와서 예. 그리고 망명을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이 되잖아요. 예. 저 활동을 쭉 하게 되고 거꾸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다가 잡혀서 국내로 들어와서 도산 안창호 선생처럼 이제 형무소에 갇혀서 옥살이를 한단 말이죠. 이게 서로 양방향으로 이게 다 이어져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잡혀와서 그곳에서 사형당하신 분 그런 분은 또 바로 아래에 있는 독립관 네, 순국선열로 위패로 모셔져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부 한 덩어리로 네. 이제 독립공원은 하나로 좀 묶어져 있는 역사성이 있지요. 너무나 의미가 깊고 그리고 네. 정말 우리 국민이라면 한 번쯤 찾아가서
이렇게 둘러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 대한민국에는 천안에 위치한 그 독립기념관이 또 있습니다. 네, 네. 그 안동에도 네. 독립운동 기념관이 있고요. 네,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여타 독립기념관들과. 네. 전국에 독립운동을 추진하는 기념관이 정확하게 오늘 날짜로 정해진 건 모르겠지만 대개 40개 정도쯤 될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은 국가 단위의 독립운동을 전체를 끌어안는 기념관이죠. 그런데 독립운동사가 1919년 이전에 한 25년이 있고 1919년 3.1운동 이후에 또 25년 정도 있어요. 우리들의 독립운동사가 한 50년 되는데 예. 그중에 시간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후반기를 담당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독립기념관은 앞 25년까지 다 포함해서 즉 의병이나 계몽 우리 허위 선생, 이강연 뭐 이런 의병장들의 활동은 네. 저 전반기거든요. 또 계몽운동도 다 그렇고요. 안중근 의사 이런 경우는 다 이제 전반기인데 네. 이 모든 것을 시간으로 봐서는 전체를 담당하고 공간으로 봐서는 국내 국외 전체를 담당하는 것이 독립기념관이고 안동 독립운동기념관 하는 것은 안동 출신 사람들의 독립운동네요. 또는 지금 최근에 문을 연 양산 독립운동기념관 하면은 양산시 출신 이렇게 지역으로 최근에 또 화성시도 독립운동기념관을 문을 열었어요. 이제 이런 경우는 그 지역 사람들의 독립운동을 담아낸 것이어서 지역적 다르죠. 예. 네네. 예. 또 백범기구기념관이나 도산안창호 도산기념관 같은 경우는 한 인물을 중심으로 또 안중근 기념관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한 인물을 다루는 기념관이지요. 네. 네. 그런데 우리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은 전체를 아우르면서도 독립운동의 네. 후반기. 네. 그거 중에서도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것이 어떤 정통성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 거지요. 네. 자,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에서 진행 중인 상설전들, 뭐 특별전들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 주시죠. 아, 네. 우리 기념관이 크게 이제 전시라고 하는 분야가 있겠고 그다음에 학술 분야가 있겠고 크게 두 개 나눈다면 이제 전시를 일단 말씀을 드려보면 기념관이 이제 뭐 지하주차장이다 강당이다 뭐 이런 것보다 이제 그건 좀 아래쪽에 있잖아요. 네네. 그 위로 4층이 있어요. 지상 4층. 지상 4층의 1층은 특별전시 또는 기획전시를 하는 것이고 2층, 3층, 4층이 상설전시예요. 예. 그러니까 이 2, 3, 4층 상설전시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또 어떤 활동을 했는가 하는 것을 담고 또 처음에도 모두의 이야기를 했지만 대한민국하고 임시정부는 다른 용어거든요. 대한민국은 국가 이름이고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정부도 있고 의회도 있었다. 그런데 임시정부의 활동은 주로 2층에다 담고 3층에는 의회, 의회가 임시의정원이거든요. 예. 의회의 내용, 그리고 해외 무장투쟁도 있고 그다음 4층에 가서는 어떻게 하면 이들이 돌아와서 대한민국 정부로 이어지는가, 무엇을 계승하는가. 대통령이란 이름도 국회란 이름도 대한민국이란 국가 이름도 연호도 이제 이런 식의 개성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다룬 상설 전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 말고도 1년에 한 번씩 해외로 나가는 교류 전시가 있어요. 네. 중국 원래는 이제 미국이었고요. 예. LA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은 지방에서 오시지 못하는 분들에게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알릴까 해서 예. 앞서 말했던 한 40개가 넘는 이 독립운동 관련 기관들과 우리가 나가서 그래서 이동형 상자, 이동 상자가 있어요. 네. 크게 생각하면 조금 키 큰 캐비넷을 여러 개 묶은 그런 전시죠. 찾아가는 서비스군요. 그렇죠. 그게 가서 한 두 달씩 이렇게 전시를 하는데 예. 올해만 해도 11군데 박물관 기념관에 우리가 전시를 나갑니다. 네. 그것만 해도 굉장한 인력이 들어가고 임시정부를 지방에 알리고 또 그들과 교류하고 네. 또 그곳에도 임시정부 요인들이 그 출신들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지역에는 그분들을 조금 더 부각시키고 그리고 저희들이 학습지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8.15 광복절을 기념해서 좀 특별전 같은 게 있을까요? 예, 지금 한참 이제 진행되고 있는 전시가 꿈 같은 옛날 피 아픈 이야기. 이게 이제 이런 제목인데 벌써 제목만 들어도 좀 짠해요. 예. 아, 이거는 이제 그 부부 독립운동가 중에 한도신이라는 여성 독립운동가가 그 국내에 들어와서 회고한 회고록을 1950년에 남편을 잃고서 이제 회고록을 쓰게 되는데 그게 79년도에 출판되어 나왔는데 그 제목이 바로 꿈 같은 옛날 피 아픈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뼈가 아프냐 피가 아프냐 근데 피 아픈 이야기로 돼 있는데 누가 따지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분 생각은 피도 뼈도 다 포함하는 아픈 이야기예요. 그 제목으로 지금 회고록을 전시하고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전시 내용이 제시의 일기라는 게 있어요. 제시. 예. 제시는 그 양우조 최순화 부부가 남경에서 결혼을 했는데 그 일본군이 쳐들어와서 쫓길 때 장사에 가서 첫 딸을 낳아요. 그 딸 이름이 제시예요. 그때부터 육아 일기를 씁니다. 뭐 오늘 뒤집었다, 뭐 옹알이를 했다, 그 예쁜 글을 부부가 번갈아 쓰면서 오늘 일본군의 공습으로 내가 너희가 놀랄까봐 안고 어떻게 뛰었다. 오늘은 이동영 선생이 돌아가셨다. 오늘 일본군의 세상에. 공습으로 방공호에서 몇천 명이 죽었다. 임시정부 청사가 불났다. 예를 독립운동 현장 이야기들이 고스란히 들어있어요. 육아 일기지만 사실 그 그럼요. 현장의 독립운동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이야기냐면 그 아이를 보고 쓴데 너 나중에 우리가 그러니까 부모가 남의 나라를 떠돌면서 이렇게 힘들게 고생했던 것이 다 나중에 너를 위한 일이었다라고 일이었으면.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렇게 써요. 그래서 참 현장의 이야기들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전시를 하고 있는데 또 그 광복군 중에서 도쿄 동경미술학교를 다니다가 학병으로 끌려간 최덕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나중에 경희대학 미대 교수를 하셨어요. 네. 이분은 그곳에서 그분이 스케치를 많이 남기는데 지금 스케치도 전시되어 있거든요. 그렇군요.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정말 왜 상상을 하잖아요. 이랬을 것이다. 근데 그런 걸 눈앞에서 정말 현실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네네. 물증이랄까 확증이랄까 그런 네네.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정말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가 뭐 역사 수업을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영화의 한 장면을 막 읊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생동감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방학 시즌입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꼭 좀 와서 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저도 드는데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그건 이제 교육과 학술 쪽의 이야기이게 되는데요. 예. 지금 이제 저희들이 국립기관이니까 자료 수집도 열심히 하고 연구도 하고 이제 보통 언론에서는 그 과일, 꽃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방송을 많이 해요. 그런데 꽃을 피우기 위하여 과일을 맺기 위하여 땅을 파고 심고 키우고 하는 그 과정은 언론에 잘 다뤄지지 않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자료 수집과 연구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교육은 그런 바탕 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주제로 해서 요즘 이제 저희들이 교육이 아이들 교육부터 시작해서 성인 교육, 교사 연수 여기에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데 특별히 이제 방학을 맞이해서 이제 매일 그 예약을 받아서 학부형과 함께하는 아이들 교육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임시정부는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임시정부의 그 표상을 만드는 배지 만들기, 무드등 만들기 또는 이제 중학교쯤 되면 어떤 직업탐구 같은 거 하잖아요. 네. 그럼 임시정부 쪽에서 우리가 어떤 직업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아, 외교관이 있습니다. 또는 광복군 군인이 있습니다. 또는 독립신문을 편찬하니까 기자가 있습니다. 네. 그거 대어보기. 이런 이제 작업도 하고 기념품도 드리고 그렇게 하죠. 굉장히 연구도 많이 하시고 참 그야말로 이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이
너무나 정말 꼭 필요한 존재였음을 말씀을 네.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좋습니다.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백범 김구 선생님이실 텐데요. 이런 분도 있다.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 말고 또 이렇게 좀 떠올릴 만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만한 분이 있다면 많지요. 너무 많지요. 예, 저희들이 그 전시 제일 끝에 예. 딱 마무리를 지으면서 대한민국 여기서 시작하다 할 때 그 예. 화면이 있는데요. 거기 아주 자잘한 점들 아주 잘게 점들이 꽉 차 있어요. 점. 움직이는데 그 점을 자세히 보면 다 이름이에요. 어후. 임시정부에 참가한 분들이 한 2천 명 정도 돼요. 그 분들의 노력으로 우리가 있다라는 뜻으로 전시를 그렇게 이제 마감을 하게 되는데 심지어 그 남의 중에서 땅에서 예, 예. 요인들을 몇 번 우리가 알고 있을까 이렇게 잡아보면 진짜 정말 몇 분 중요한 분들은 알죠. 그러나 그 중요하다고 하는데도 잘 모르는 분들은 임시정부의 처음부터 끝까지 활동했던 예컨대 이시영 선생 같은 경우는 돌아와서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이시영 부통령이 되거든요. 네. 아, 그분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이제 그 우당 이회영 선생의 동생이고 그 우당 선생도 임시정부에 참가합니다만 이시영 선생은 처음부터 끝까지거든요. 또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태동할 때 초대 요즘 말은 국회의장, 네네. 임시의정원의 의장을 지내는 이동영 선생, 그 목천 출신 분입니다. 바로 지금 독립기념관 그 앞에 예, 예. 옥천과 목천 맞습니다. 그 목천, 목천입니다. 그 도산 안창호 선생 같은 경우는 윤봉길 의사의 의거 직후에 잡혀서 들어올 때까지는 그 도산 안창호 선생의 그 존재 없이는 임시정부를 이야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네요. 또 이청천 장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청천 광복군 총사령관이라든지 조성환이라든지 아주 많은 분들이 네. 그곳에서 활약을 했는데 제가 빠뜨릴 수 없는 네. 분은 어떻게 해서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 수 있었을까? 네. 텃밭을 만든 분. 네. 그런 분이 바로 신규식이라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단지 신채호 선생을 알잖아요. 네. 네. 그 청주 출신의 그 신규식이라는 분이 바로 처음에 상해를 개척한 인물이거든요. 또 그를 보좌했던 민필호라든지 이런 분들은 제가 빠뜨릴 수 없는 분이죠. 네. 네. 제가 드린 질문이 죄송할 정도이고 굉장히 우문이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어느 한 분 우리가 빼놓을 수 없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이제는 흔한 말이 됐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 네. 너무나 가슴 속에 품고 살고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의 관장님으로서 앞으로 임기 동안 또 나아가야 될 방향, 또 오실 관람객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흔히 인문학의 위기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인문학을 어떻게 하면 대중화할 것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이런 기념관은 굉장히 좋은 그 기능을 갖고 있는 네. 또는 전달할 수 있는 기관이란 말이죠. 그래서 역사를 무겁게 볼 것이 아니라 예. 그러면서도 정신이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전 세계에서 말이죠. 독립운동을 통해서 근대국가를 만들어낸 나라 그것도 27년 동안 타국에서 활동한 역사를 찾아보면 더 찾아보기 힘들 만큼 그렇죠. 희귀한 사례예요. 예. 그래서 국가사의 저는 정맥이라고 하는데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발전해온 그 정맥에 임시정부가 존재한다는 것을 어쨌든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고 또 오시는 우리 국민들은 또는 외국인들도 요즘 많습니다만 네, 네. 외국인들도 전 세계의 제국주의 국가는 몇 안 되지만 대부분 식민지를 거치니까 대부분 그렇지. 독립운동 다 하거든요. 네. 그런 독립운동과 비교를 했을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가치가 세계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들께서도 그런 차원에서 세계사적인 차원에서 한번 봐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의 맨 마지막 문에는
대한민국 여기서 시작하다라고 글귀가 써 있다고 합니다. 그 글귀를 아이들 손을 잡고 가서 직접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관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